할머니 여러분, 수학! 오늘은 후다의 삼촌이신 브루님이 돌체 라떼한테 문어를 잡아주시기로 해가지고 먼 동해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브루입니다. 아, 오늘 공약 지키려고 왔습니다. 잡을 수 있겠죠? 그리고 네. 브루님을 도와주시려고 같이 오신 안녕하세요, 헌터 브라이오!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 오늘 동해에서 문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갈고리를 한번 라삭라삭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사실 이 공략도 우리 헌터빵님 믿고 하는 건데. 예? 계획이 없던 건데? 아, 갑자기 부담되네요. 이거 좀 길게 할게요. 네. 보통 이거 바깥에서 노는 애들도 있는데 네. 바깥은 거의 없어요. 아, 웬만하면은 돌 사이에. 그리고 만약 발견했을 때 얘를 바로 잡아 꺼내야 돼요. 아니면 못 잡아요. 아. 붙어가지고 붙으면 못 빼요. 아, 네. 아, 빨판이 떼서 그런 거예요? 응? 응? 이거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벌레죠? 아니야. 벌레죠? 벌레죠? 들라는 거죠? 아니야. 뭐예요? 이거 많이 잡으신데? 군부! 아~ 먹는 거예요. 저 객관주인 줄 알았어요. 아니 너무 문어같이 있어 얘. 뭐야? 페이크처럼. 뭐예요? 잡았어요? 어떡해, 대박이야. 야! 귀여워 지금. 어, 귀엽다. 그게 위로. 되게 질기다. 진짜 예쁘다. 오, 미끄덩. 빨리 젖자르세요. 뭐 하세요? 오!
꼈어. 아 귀여워. 문어다리 쟁찰자 하는데 갑자기 애들. 통째로 오빠 하나.